봤어. 확실히 봤어, 확실히. 안녕하십니까. 아낙TV입니다. 오늘은 송도에서 많이 쓰는 작은 스프링첩이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배경이 깔끔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삼각봉돌첩입니다. 이 첩이는 유속에 따른 흐름이 적고 숭어가 펄을 먹기 시작할 때 대략 송도 바다 쉼터 기준으로는 5월 중순, 그 다음에 영종도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4월 말 정도부터 사용할 수 있는 첩이고요.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첩입니다. 봄, 여름, 가을 사용할 수 있는 첩입니다.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바늘입니다. 바늘은 4월을 사서 쓰면 되는데 잉어 전용 묶음 바늘이 있습니다. 바늘이 소비가 되고 나면 스프링만 쓰고 잉어 전용 묶음 바늘을 사용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3호 핀돌에 30호 삼각추, 삼각 구멍봉돌입니다. 각경사 구슬 하나만 끼워도 되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두 개 끼웠습니다. 경심줄 약 50에서 60cm. 그 다음에 다시 3호 핀돌에 이렇게 됩니다. 이 채비의 장점은 고기가 물었을 때 숭어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엉킴이 없고 가장 깔끔한 채비가 되겠습니다. 예, 공략층은 바닥층입니다. 많은 조사님들이 한쪽은 핀도레, 한쪽은 맨도레를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핀도레를 씁니다.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달 수도 있습니다. 봉돌을 거꾸로 달아 놓으면 텐션을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. 그래서 핀도레를, 양쪽 다 핀도레를 사용합니다. 이 채비는 감성볼 채비입니다. 원래는 동해안에서 감성돔을 공략하거나 도다리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채비인데 서해안에서 지금 시험 테스트 결과 아주 좋은 성과가 있어서 2020년도에 주력으로 바닥층의 숭어를 공략할 때 사용할 채비입니다. 세부적으로 보시면 스프링 채비는 똑같습니다. 4호 바늘, 바늘은 4호 내지 5호를 쓰면 되고요. 주로 4호, 그 다음에 가을에 입질이 크게 들어올 때는 5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스프링 채비에 잉어 전용 묶음 바늘, 그 다음에 3호 핀돌에 갔고요. 감성벌, 구멍봉돌입니다. 환추라고도 하죠. 감성벌, 그 다음에 대략 60cm 정도의 경심줄, 그 다음에 3호 핀돌에 이렇게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사이드다운 위쪽을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감성벌 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해안에 가니까 이게 모래사장에 박혀서 텐션을 아주 세게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. 서해안에서도 그래서 한번 시험삼아 사용을 해봤는데 유속이 빠르지 않는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종도 같은 경우에서도 입질이 굉장히 좋았고요. 그 다음에 송도 바다 쉼터 같은 경우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삼각봉돌이 덜 흐를 것 같았는데 이 환추 감성벌 채비가 오히려 조류에 떠내려가는 게 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게 삼각봉돌보다 더 적게 떠내려간다, 안 떠내려간다고 할 경우에는 이 환추를 사용할 계획입니다. 필드 테스트는 끝났고요. 좀 더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한 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.